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3인방 가운데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 출마로 미룰 수밖에 없다며 징계를 유예했고 꼼수 징계다,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제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되기 전 이미 전당대회 후보로 등록해 당규에 따라 징계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민재판식에 그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엄격한 법리 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윤리위를 늑장 소집한 데다 법조인들로만 구성된 윤리위에 정치적 판단을 내맡기는 식의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태 수습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종명 의원 제명도 최종 확정까지는 한국당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당장 국회에서 농성 중인 5.18 단체 회원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려는 보류 결정 또한 역사와 국민 앞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민주당과 야3당도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당의 태생적 한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5.18 유공자인 서훈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명은 새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